분양가의 신축 빌라를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분양가도 저렴한데 인테리어도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오늘의 집은 안방을 비롯해서 모든 방들이 전부 널찍합니다. 송도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교통 호재까지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부장정보 S하우징 한상화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계동 5개층 1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도 참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착한 분양가의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착한 분양가 너무 기대됩니다.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오늘의 집 입지가 정말 좋아요. 송도역 아시죠? 알죠. 현재 수인분당선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KTX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송도역이 아주 가까울 수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쵸. 뿐만이 아니라 옥년시장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정말 좋고요. 초등학교와 청량산 등산로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지내기에도 더없이 좋습니다. 아, 입지 좋습니다. 정말 좋죠?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차장인데요. 주차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자, 천장 곳곳에는 CCTV 설치되어 있고 공동 현관에 로비폰도 있기 때문에 방범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주차장은 모두 살펴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전실부터 내부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전실을 보면 전실의 면적이 널찍해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4칸짜리 키큰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에는 높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띄움 주공도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 유리가 설치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인데요. 색상이 굉장히 예쁜 파란색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오늘의 집 구조는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현관에서 네. 거실이 안 보여요. 네, 바로 벽이 보이는데요. 벽도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웨인스코팅과 포인트 조명으로 한쪽에 수납장 놓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죠. 벤치 같은 거 놓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콘센트도 있네요. 방금 발음이 좀 새갖고. 자, 메인 욕실 왔는데요. 메인 욕실 위치도 참 좋죠. 그렇죠. 현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외출 후에 오셔서 손 닦기 아주 좋고요. 면적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공간 배분도 참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세면대 바로 뒤에는 샤워기도 있어서 이쪽 공간은 세면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변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벽면에는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이 있어서 다양한 용품들 수납하기도 아주 좋아요. 타일도 그렇고 엄청 네. 깔끔해 보여요. 그렇죠. 거기다 오늘의 집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어서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첫 번째 방인데요. 어떤가요? 아, 여기가 안방이죠? 네. 면적이 상당히 넓죠? 네. 대형 사이즈의 침대와 붙박이 기장을 함께 놓기에도 충분한 면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창문이 있어서 답답함도 전혀 없어요. 아, 체감도 좋네요. 네, 막힘도 없습니다. 개방감도 정말 좋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다채롭죠? 간접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하기 아주 좋아요. 여기 맞은편에 서브 욕실도 있는데요. 서브 욕실 면적은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은 알차게 되어 있어요. 변기 옆에 반다리 세면도 있고요. 세면대와 샤워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샤워를 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벽면에는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선반이 있네요. 네. 그래서 다양한 용품들 여기도 보관하기가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거실을 볼게요. 아, 체감 좋아요. 거실도 채광이 참 좋죠. 네. 개방감도 참 좋고요. 거기다가 면적도 괜찮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요. 맞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아주 밝은 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한쪽 벽면에 면적이 대형 사이즈의 소파를 놓기에도 충분하죠. 충분하죠,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4인용 소파 넣기에도 충분하고요. 벽면도 정말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다 비아코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일이네요. 네, 거기다가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콘센트와 TV선도 있습니다. 네. 천장은 조명이 깔끔해요. 내륙등과 간접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은편 벽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TV월로 이용하기 아주 좋겠죠. 여기도 콘센트가 있네요. 맞아요.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TV나 소파 배치 설치하시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이 면적이 좀 더 넓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네. 선택의 폭이 참 넓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바로 주방을 볼게요. 주방은 대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선이 참 간결하게 되어 있죠. 깔끔합니다. 네. 우선 바깥쪽부터 보면은 바깥쪽에 냉장고 자리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죠. 네. 네,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싱크볼도 넉넉하고 요리는 화력이 좋은 3구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후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참 네. 다채롭네요. 그렇죠. 수납 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포함해서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방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도 면적이 널찍하죠? 방이 넓어요, 다. 네, 오늘 지금 방들이 모두 널찍널찍해요. 낭비가 전혀 없어요. 진짜 가성비 좋아요. 그렇죠. 자녀분들의 방으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고요. 침대와 옷장을 함께 놓기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답답함이 없게 정말 창문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명도 깔끔해요. 네, 조명도 정말 깔끔하고 불모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방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어떤가요? 여기도 면적이 참 좋아요. 그렇죠. 오늘의 집은 정말 공간 배분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을 놔두고 자녀분들이 막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도 동일하게 대형 창문이 있어서 우수한 체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양창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다용도실을 한번 볼게요. 다용도실도 면적이 상당히 넓적하죠. 그리고 네. 면적도 면적인데 여기도 체감이 참 좋네요. 맞아요. 여기도 체감이 참 좋죠. 거실과 동일한 체감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쪽 벽면에 보일러와 수전이 있어서 세탁실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면적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세탁실 이용하면서도 다양한 짐들 넣기도 참 좋아요. 충분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공간 배분이 정말 잘 되었고 인테리어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2억 중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